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금리 인상 수혜주로 해서 뭐 지난해부터 계속 금융사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왔었는데 KB금융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. 네, 네 그렇습니다. KB금융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좀 이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네. 일단 뭐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오늘 좀 오늘 같은 날도 강한 그러니까요.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, 있는데요. 네. 역시 이런 것들은 이익 증가 추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현재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여기 금리 인상에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. 네. 이런 것 들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여기 이제 수급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네. 전반적으로 KB금융이 강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KB금융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하나금융지주나 우리은행 지주 이런 쪽들이 다 동반해서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 나름대로 현재 지금 금융지주 회사들이 좀 뚫고 나가고 있다. 오히려 보험사들 앞서 언급한 건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네, 네.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투자자들이 보험사는 단순히 금리 인상 외에는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종합금융회사,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도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매수 지금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. 수급도 양호해 보이고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.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계신데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좀 기고 있죠. 네. 전 저게 상당히 이쁩니다. 지금 거래량을 좀 보면 상승할 때 거래량이 분출한 이후에 옆으로 길 때 거래량이 줄었어요. 저것은 전형적인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차트입니다. 교과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뻐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의 접근이 충분히 유효하다. 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일단은 뭐 따라가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침에 플러스를 하다가 지금 조금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네. 뭐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